우리가 보통 은행에 보면은 원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있는 원장은 은행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곳에 원장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중앙 집중화된 은행 같은 곳에 원장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화된 곳에 원장을 저장할 수 있으면 우리가 중앙 집중화된 것의 폐해를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된 게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블록체인에 말하자면 원장에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기록이 암호화폐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하나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에서 제공을 하는 보안 기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안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안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안전하게 잘 보관이 돼 있어서 나 말고 딴 사람이 볼 수 없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보안인데, 사실 블록체인에서 제공을 하는 거는 원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고성질만을 제공을 하고 싶은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원하지만 가끔 이제 뭐 보안 공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장의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보안은 원장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지만 원장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블록체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안 기능이고, 사실 나머지 보안 기능들은 블록체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과학책은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고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 한국 소설들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김승옥 선생님이나 뭐 이청준 선생님이나 박완서, 뭐 박경리 이런 소설책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같은 것들이 그런 소설책에서 나온 거로부터 어느 정도 배우지 않았나.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겠지만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젊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어렸을 때 못 읽어봤지만 SF 소설 같은 거를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좀 교수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자라고 큰 아이들이랑 대화를 해봤을 때 저희가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이 SF 소설에서 나왔던 시나리오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구현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이 지난 12년 동안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저희 연구실에서 만드는 결과나 혹은 다른 연구실에서 나타나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어떤 기술의 한계들이 실질적으로 좀 존재하고 이런 한계를 과연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